울산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종교단체에 예배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. 일부 교회는 이런 권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.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김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남구 신정동의 한 교회. 예배를 마친 신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옵니다.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단체에 예배나 집회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상황. 수정교회와 울산교회, 대흥교회, 태화교회 등 지역의 대다수 대형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신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예정대로 주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.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은 평소의 4분의 1 수준밖에 오지 않아 감염 우려가 없다고 말합니다. 다들 마스크 끼고 많이 떨어져서 예배 보고 그랬어요. 예배를 강행한 또 다른 교회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.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보시고 또 그래도 나는 오겠다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거든요.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확산될 수 있다며 종교단체도 협조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입니다.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잠복기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.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 때문에 매년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던 3.1절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.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행사 역시 유족 대표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문입니다.